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제가 추천한 것이고요. 이거는 2016년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지금 이 동영상은요, 1300% 203탄. 자, 요건 2020년도에 이제 대공황, 그리고 제2IMF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는 날이 오면 대박이 날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203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네페스 신소재는요, 이거는 이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2년 반 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2년 걸렸고요. 그래서 2008년도서부터 2011년도, 2010년도 말까지 2년 반 동안 종합주가가 급락했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회복하는 기간이 2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잠재자산 대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서 잠재자산 대비 4배에서 5배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대공황, 제2IMF 사태,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질 것이기 때문에 이때보다, 자, 이첫 번째 잠재자산 대비 4배, 5배. 그 다음에 여기는 잠재자산 대비 2배, 3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추천드렸고요. 자,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은 잠재자산 대비 최하 7배에서 8배씩, 7배에서 8토막씩 난 종목들만 추천드리기 때문에 대박 주식 시리즈, 이건 무조건 다 1000% 이상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리즈로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으니까요. 자, 1부, 2부, 3부 타임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페스 신소재,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4배에서 3배, 4배, 5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배, 3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의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서요. 이제 세 번째, 제가 카페를 하면서 세 번째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비교 분석하시면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엄청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왜 바뀌게 되는가 알게 될 것이다. 요 네페스 신소재는 동영상 녹음본을 뜨는 거기 때문에요. 음질이 좀 다소 떨어지는 점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훗날 어떻게 바꿔드리는지 알게 될 것이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3탄입니다. 203탄.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이번 분기에 단기 손실이 조금 좀 왔는데요. 이 종목은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으면서 회사가 아주 네임밸류가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9만 원짜리인데 이 종목은 작전 세력들이 지금 강하게 끼어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가요, 지금 엄청나게 이 종목을 노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1400포인트까지 깨지니까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9만원짜리가 지금 2만원으로 깼어요. 자, 2만원을 깨서 지금 60% 이상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요,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전 세력이 누구인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은요, 자산 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 종목으로 이미 자산 운용사들은 이미 큰 수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지금 뭐 특별하게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단기 손실이 조금 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9만 원짜리가 2만 원을 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강하게 자산 운용사가 바닥에서 훑어먹기 위해서 이 대공황이 오는 걸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새가 아주 굉장히 많이 나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은요, 이 종목 저는 5천만 원입니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뭐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에 제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되지 않, 어, 안, 어,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100만 원에 후원금 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종목 잠재자산이 9만 원짜리인데 지금 2만 원을 이번에 깼단 말이에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를 계속 뺄 겁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바로 누구냐? 자산 운용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산 운용사라는 애들이 뭡니까? 돈 갖고 돈 지랄하는 놈들이에요. 좋은 종목을 헐값에 주워먹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인생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요.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 사태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종목 이번에 2만 원에서 2만 원을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목표가는 얼마인가? 무조건 만원 이하로 뺄 겁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 원으로 잡고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9만 원이니까, 자, 9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 아닙니까? 900%. 자, 만원 이하로, 만원 이하로 빠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만에 하나, 뭐, 만 원은 저는 깰것 같습니다. 근데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만원 대비 내 잠재자산 9만 원만 찾아 먹어도 이 종목은 900%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이다. 자, 그런데요. 이 종목이 이번에 대공황이 터지면 2만 원을 깼는데 만 원까지 깨는 거는 우습게 깨겠죠. 그래서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제가 5만 원, 자, 5천 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천 원에 내 잠재자산이면 뭐1500%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요, 틀림없이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때가 오면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만원 이하로 빼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임밸류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손실이 온다고 해서 손절을 칠 종목이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주가가 2만 원을 깨서 뭐만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손절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박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고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기업인가,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를 보시고, 이런 대박 종목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네임밸류가 좋은 기업은요, 사내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무조건 이 종목은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1점만 해도 5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을 제가 이런 종목을 지금 100만 원에 후원 내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저께도 5월 18일 날 배당을 했습니다.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거든요. 자,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저희 카페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찾아오시고요. 이제 제가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이 포스트 2월 26일 날 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다우지수가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요 날이에요. 경제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렇게 종합주가가, 미국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일 때, 신고가 갱신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맨 위에 꼭대기에서 대불황이 올 것이다 라고, 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죠.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자, 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1500% 터진다라고 해서 뭐 이상할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 고액 자산가들은요. 1000원, 2000원짜리 이렇게 쉽게 못 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와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번 추천 종목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저희 카페 제가 2013년도에 카페 개설하기 이전에 블로그 활동을 먼저 했죠. 그래서 카페 개설하기 이전에 블로그 때 회원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유료 카페를 하지 않았고요. 무료로 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무료로 제가 상담을 해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제가 네페스 신소재를 바닥에서 2,300원대인가 제가 추천 의견을 드려가지고 이 종목은 아무리 못 먹어도 500% 600%는 먹을 종목이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0% 600%는 최하 먹을 종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유료 카페를 다시 개설을 했죠. 그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를 꼭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꿈의 수익률, 저는 애초 처음서부터 추천할 때 당시에 이 종목은 500%는 먹을 종목이다. 이 종목은 1000%는 먹을 종목이다. 이 종목은 300%는 먹을 종목이다. 알고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자, 이런 꿈의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인생을 저한테 맡기시겠다 이런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동종목 시황 분석을 내리기 이전에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네이처 셀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에 왜 2200원, 300원, 4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고서 최하 500%는 먹는다. 나를 여러분들이 믿고 몇 년만 홀딩하면 이 종목은 최하 5, 600%는 먹을 종목이다라는 걸 잠재자산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 오시면 아직 지천에 깔려 있는데요. 자, 이 차트 분석을 보시면 이 구간이 2200원, 2300원, 2400원 매수 구간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2200원, 300원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반 동안 이 종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해가지고 약600% 정도 올랐었죠. 6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 제가 카페를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블로그 때부터 추천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이 구간 때 제가 글을 씁니다.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는 이미 도달했다. 왜? 내가 2000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을 2200원, 300원, 400원대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 구간이 꼭지 목표가를 정확히 쳤거든요. 이 구간이 약 600%, 700% 수익이 나는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꼭지 목표가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게임 끝났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다가 매수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런 패가망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급락했다가 반등권 주고 반등권 주고 하지만
2,000원, 3,000원대에서 매수했던 이 작전 세력들이 이 구간의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고 지금도 떠넘기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보시면 매물 압박이 굉장히 심하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다시 2,000원까지 빠지지 말란 법은 없다. 예. 이때 당시에 2012년도, 3년도에 잠재자산과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페스 신소재의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이때에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린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때 2,300원, 400원에 계속 추천 의견 드려서 이 종목은 600%, 700% 목표가 잡고 홀딩하면 너희들 2, 3년 후에 짧으면 1년 안에 이 종목은 600%는 먹는다. 그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 2013년대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하십니까? 우리는 2,300원, 2,200원, 2,400원대에 매수했는데 이 종목이 18,000원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입니다. 이때가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자 2월달, 3월달 요 구간입니다. 여기 2013년도 나오잖아요. 여기 2월달, 3월달, 4월달입니다. 이 종목에 여러분들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작전 세력들이 바닥에서 몇천 원에 매수해가지고 약600% 700% 수익률을 주면서 지금 개미들한테 사기를 치면서 눈탱이를 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패가망신한다.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하십니까? 자, 분석 이후 급등을 했습니다. 약 9,200원. 이미 꼭지 목표 매도가를 치고 이 종목은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동종목의 꼭지 매도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황 분석을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다. 하락장이 옵니다. 조심을 할 구간입니다. 제 분석이 맞는지는 며칠 후면 알게 될 겁니다. 동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하락 중인 종목입니다. 잠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추세 저항이 지속적으로 온다. 조심 구간입니다. 제 분석이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 자제 종목입니다. 주식은 배우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주식은 내가 아는 만큼 법니다. 추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올 종목입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황 분석을 지속적으로 내려서 이후에 분석 자료가 하나도 없죠. 왜? 이 종목은 급락할 종목인데 분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정도만 가르쳐 드렸으면 됐지. 자, 네페스 신소재 그리고 난 다음에 분석 시황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할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지금도 작전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 카페가 지천이다. 옛날에는 작전 세력들이 주식 카페를 안 했는데 지금은 주식 카페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옛날에는 작전만 해가지고는 성공을 못 했거든요. 지금은 카페를 차려가지고 개미들한테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이 구간에 지금 여러분들을 사기치고 눈탱이 치는 그런 카페가 지금 대한민국의 99%가 넘는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저로 인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절대 여러분들 매수 의견 드려도 지금 현재 구간에 매수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꿈에 수익을 줄수 있는 바닥줄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이런 종목, 이런 꿈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